야, 선글라스 끼까 있다가. 해? 끼고 해? 벗어? 가만 안 끼잖아. 너도 낄 거야? 응. 끼어. 아, 멋있어 보여야지. 그치. 야, 어떻게, 야, 웃으면서 인사해? 어떻게 받아줘?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하라고.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형 뭐, 아예 안 끼세요? 우리 좀 지루하다. 우리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느낌 어때? 나도 깰까? 그래. 이거밖에 없더라고. 아, 존나 진짜. 해줘야 돼. 해. 하자, 하자. 언제 오시냐. 냅둬라, 그거. 가만히 있어. 야, 유튜버. 진짜. 아. 징하다. 누가 본다고, 씨. 마이크 갖다 놔라. 마이크 갖다 놔라. 아니, 브이로그 찍어야 된다고. 아. 너 여기 오래 있고 싶잖아, 한국에. 빨리 갖다 놔라. 그게 뭔 상관이야? 이태원 안 가? 갖다 놔. 안녕하세요. 야야, 뭐 연습을 하냐, 그냥 프로인데, 어? 아, 이런 거 못하는 거. 이럴 때 이럴 때 귀여워, 이럴 때 귀여워. 걔가 귀엽냐? 아. 야, 너 언제 와, 마이클? 그러게. 나? 나 왔잖아 여기. 아니, 첫 번째 면접 때 언제 오냐고. 그거 어떻게 알아? 빨리 전화해봐. 왜 내가? 네 전화에 왔잖아, 빨리 해봐. 그래. 그래, 내가 또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또 일을 해야 된다. 야, 한국어로 말해라. 그럼 인도네시아어 말하겠냐? 봐봐, 해. 짜증이야. 왜? 안 된대. 왜? 오늘 면접하는 거 몰랐대. 와. 대사 탈락, 탈락. 어? 시간 약속. 기본이 안 돼 있네. 기본이 안 돼 있어. 야, 왔었어도 다음. 어차피 안 뽑았어. 됐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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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니, 또 내가 해야 돼? 그치. 왜? 우리 번호를 모르잖아. 어. 그럼 알려줄게? 어? 알려줄까? 아니, 야,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해놨어야지. 그러면 이거 너 담당 아니니? 그런가? 그런가가 아니라 너잖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진짜 우리끼리 지금 미안해. 어? 이런 시간이 없어. 야, 우리부터가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데 그래. 오는 사람들 보고 뭘 배우겠네. 안녕하세요. 미용실은 한층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면접 보러 왔는데. 아, 면접 보러 오신 분. 아,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시고, 앉으시고. 네. 네. 아, 면접 보러.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리 플림필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공동 대표들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유미입니다. 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저 영상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또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그 혹시 그 영업 같은 거 잘하시나요? 네,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취미가 있으세요? 놀이. 노래를 좋아한다. 우와. 걷지 못할 만큼 힘에 겨워 아파와도 눈물이 앞을 가려와도. 네, 여기까지. 와, 뭐야, 뭐야, 뭐야. 아, 가수 아니야? 야, 되게 잘하시네. 가수야, 가수야. 유미가 누군데? 아무튼 어, 박수 일단 봐. 아니 뭐 가수분이 여기를 네. 지원을 하셨을까? 없자. 사진 한 장 찍어. 아이 가수. 사진. 사진을 찍어. 뭐 같이 찍어 그러면. 네. 에이, 감사합니다. 예. 야, 근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야? 그럼! 나 노래방 가면 맨날 부른다니까? 그래? 아니, 신기하다. 근데 신기하네. 연예인도 보고. 난 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나쁘진 않은데. 끝! 네! 미용실은 한층 더 올라가셔야 돼. 에? 아, 여기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 어. 네, 들어오세요! 아,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X세대를 흠모하고 있는 25살 98년생 현진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네네 물어보십시오. 98년생이에요? 네네. 거짓말 치면 안 돼요. 1998년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우리가 말을 네, 더 어른이니까. 아 네네 말을 좀 편하게 되나? 아니 해 편하게. 일단 나만 편하게 해보고 싶어서.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여기 학력 보면은 아 괜찮게 써있어. 학교는 제대로 아 다 졸업한 거지. 그럼 서울. 네 서울. 네, 네. 관악구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거? 아 근데 관악구 말고 어 의왕시. 의왕시 산 1번지. 그게 어디야? 서울. 어? 있어요 서울. 네. 새로 생겼나 보다. 네. 아 그 과는 약화과. 약화과. 아 약에 조금 관심이 많구나. 아, 저는 거 뭐 도사입니다. 어. 그 정도야 또. 전문가입니다. 아 전문가 수준이야? 네. 그 저 혹시 풀린 필름으로 사행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풀린 필름이요? 풀. 풀. 풀립 사랑. 님. 님과 함께. 필. 필이 오네요. 오. 름. 늠름합니다 저는. 우와. 좋은데.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심사숙고 해보고 어 우리 진영이를 데리고 갈지 말지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 아 조금 보류입니까? 보류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은 우리 내가 하고 있거든. 아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오랜 데가 너무 많아갖고 예 그럼 제가 좀 나가서 연락 좀 해보고. 잠깐만. 예. 왜요? 바로 할래?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급여도 그렇고 180만원 월에 집세 내고 밥 먹고 남는 것도 없네. 남는 것도 없을까봐 185만원까지 우리가 쇼부를 쳤어. 저희는 셋이서 합해서 185만원을 못 가져가거든요. 맞아. 아 그러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185에서 대표님들한테 10만원씩 드릴게요. 예, 뭐 180도 못 받아가시는데. 아, 진영아 진영아 대표는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난 좋아 가자. 10만원 야야 됐어. 그러면 뭐 얘는 뭐 타지에서 갖고 이거 불쌍하니까 그 얘는 챙겨주는데 우리 둘은 네. 나도 10만원. 야 10만원 나쁘지 않잖아. 저, 저에게 좋은 일을 던져주시면 저한테 월급 주시는 거에 부담 없게 만들어드릴 자신 있습니다. 아 나 일단 열정이 너무 파이팅이 너무 좋네. 그래 아우 진짜 5만원 더 드릴게요 대표님. 아 15 10 10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나 한 달에 한 달에 150? 150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근데 저기 저 화환에 왜 제 이름은 없어요? 아니 오늘 왔을 때 당연히 없죠. 그치 그치 어. 아니 그래도 넣어줘야죠. 해줄게. 네 이따 네, 해줄게. 어 걱정하지 마. 바로 할게요. 혹시 걱정 안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고생했고. 응. 이제 가. 가라고. 응? 가라고. 가라고? 응. 아 가라고요?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죠. 네. 그럼 즐거운 업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 아 또 기가 막힌다. 흥이 많네. 어 좋네. 트렌디하네. 좋네. 이야 10만원 받을 수 있다. 이제 진짜 대표야. 야 근데 왜 바로 합격을 시켰어? 괜찮잖아. 열정 있잖아. 왜 좋은데. 아니 그래도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끼리. 했잖아. 어디서. 야 원래 뭐든지 인간은 촉이 중요해. 아, 나는 그래. 난 진영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아 물건이다 이 자식 바로 느꼈어. 끝이야 이제 됐어. 확실해? 확실해. 1500만 원 받으면 됐지 뭐. 1500만 원 받으면 됐고 보니까 괜찮아. 씩씩하고 그래. 어, 애교도 있고. 아 또 우리야 이제 또 우리 직원 인생 첫 직원 아니야. 어? 마이클 너가 악역해. 왜? 원래 악역 천사 악마가 필요한 거야. 한번 혼내봐 진영 한번 혼내봐. 자 대표니까 선배니까 한번 해봐. 왜 해야 되는 거야? 아 혼낼 때 혼내야지. 마이클 해야 또 멋있어. 카리스마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왜 항상 나만 시킨 거야? 오 멋있네. 좋아 나 그렇게 나 그렇게 좋았어. 됐어 이제 진짜 대표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아, 일단 발표하게 되지. 아, 예. 아, 반가워. 하실 때. 그래,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도 될까? 아, 안녕하세요. 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탈락입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아, 야, 끝났다. 됐지? 이 정도 느낌. 왜요? 여기서 그런 거를 여기서 해봐. 아, 영업. 아, 영업은 약간 시크릿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